자, 지금부터 TLS 어플 활용법 촬영을 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TLS 아카데미를 닫히는데 유서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닫혀야 됩니다. 가, 대, M, Y. Y를 치고요. 돋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게 나오죠? 그럼 설치를 합니다. 아, 네, 여기. 자, 설치가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회원가입이 되셔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회원가입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소셜 로그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로그인이 풀리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카톡도 따라서 한번 정도는 들어가서 가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달 동안 안 풀리게 해놨으니까. 일단 가입을 해서 비번 같은 거 설정도 좀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방금처럼 옆에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문제풀기가 나오죠. 문제풀기를 클릭을 합니다. 속도가 좀 느리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4번 변호사 시험 점심 핸드북 지금 자료 업로드 중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나오면 이제 1번부터 푸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날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동하는데 밑에 화살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건 먼저 위에 제목이 나오죠. 비상겸 선포와 사법심사 가능성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해야 될건 밑에 힌트 있죠. 힌트를 먼저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겸 선포의 요건, 국헌문란 범죄행위가 나오네요. 겸선포의 요건, 선포 등은 통치행위니까 사법심사 안 된다. 국헌문란 범죄 목적일 때는 이때는 된다. 알면 넘어가도 되는데 이때 자세히 보세요. 본인이 보니까 알겠어. 그러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1번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확인해야겠는데 그러면 별표를 눌러서 별표 체크를 합니다. 속도가 좀 느리네요. 자료를 자, 별표 하나가 됐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제를 보고 힌트를 한번 누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두 번째 힌트를 누릅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세 번째 힌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누르면 마지막 모든 게다 나와요. 근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뒤로 가기를 하면서 역순으로 다시 한번 감췄다가 이렇게 두 개를 계속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는 그래도 한 별표 두개 정도 해야겠다. 다음 넘어갑니다. 또 이번에는 힌트를 누르고 알겠으면 패스 또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자, 여기서 별표 개수는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힌트를 봤는데 뭔지 알겠어. 그럼 별표하지 마세요. 근데 몰라서 하나 정도 힌트를 더 봐야겠는데? 그럼 별표 하나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어. 한번더 누르고 별표 두 개를 누릅니다. 이거 전체 다 봐야겠는데? 그럼 별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도 체크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 틀려도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본인이 아는 것과 틀리는 것을 보면서 뒤로 가기도 해보고 앞으로 가기도 해보면서 중요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끝나면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전체 보기 기능도 있습니다. 전체 보기 기능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천여 개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좀첫 번째 힌트를 누르는 게 좋겠죠. 1번, 겸손법 요건, 국어문란, 범죄,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알겠어. 3번, 세 단어만 봐도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옆으로 누르면, 처음에 테스트했던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가기는 우회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문풀 했죠. 문풀 하고 나서, 스타 TRS가 나오는데 여기는요, 방금 했던 것처럼, 본인이 체크한 별표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가장 몰랐던 거니까 세 개짜리를 누르면요, 별표 세 개가 돼 있는 것들만 쭉 나옵니다. 저는 지금 하나밖에 체크가 없네요.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다시 해서 이번엔 별표 두 개를 보면 별표 두개 체크된 것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힌트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중요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니까 이제 세 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누르면 뒤로 빠지죠.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면 별표 숫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는데, 뭐요? 상단에도 이 아이콘이 있어서 상단에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문제 푸는 거고 전체 보기요. 이게 문제 풀기고, 뒤로 가기. 그다음에 얘는요? 그 문제 다시 풀기고요. 문제 다시 풀기. 그리고 전체 얘는 전체 보기. 이 아이콘이 좀 눈에 처음에 잘 익혀놔야겠네요. 얘는 전체 보기, 얘는 별이 지금 그어 있죠. 별표 개수에 따라서 복습할 수 있게 하는 거. 뒤로 가기. 그리고 얘는 개별 보기. 처음에 개별 문제 풀기.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데 변신하면 핵지총이 나올 거고 나중에 사례 쟁점별 판례를 집어넣어 드릴 겁니다. 그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스타 TRS로 뭐 들어가도 상관없고 또는 뒤로 가기 버튼에서 문제 풀기에서 곧바로 얘는 문제 풀기 별표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곧바로 눌러서 별표 다시 체크해서 하는 거 또는 전체 보기 이 전체 보기는 나중에요 한꺼번에 본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더 보기에서 지금 여기는 아직 등록이 다 끝나지 않은 건데 뒤로 가기 더 이상 등록된 문제가 없네요. 자. 실전 논점 안겠죠? 그럼 전체 보기. 실전 논점 안기장을 한번 볼까요? 실전 논점 안기장 전체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인데, 자, 일단은 목차는 이건 지금 사례용이에요. 목차는 지금 고정값이죠. 힌트 하나 누르고 나서 뒤로 가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쭉 단계별 연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내용을 알면 그냥 쭉쭉 내리는 거예요. 쭉쭉쭉 내리고, 근데 얘는 모르겠어. 그러면 나머지 내용까지 보고, 이제 알겠어. 그럼 다시 뒤로 가게 해서 붉은색 정도만 남겨놓고 키워드를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것만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보기는. 여기는 문풀이 없는데 나중에 문풀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요. 평소에. 예를 들면, 평소에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동시에도 켜놓으면요, 본인이 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껐습니다. 모두 닫기를 했어요. TLS를 키면 본인이 그 전에 봤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동안 했던 거 한번 체크해볼까? 별표 순으로 가서 가장 몰랐던 별표 셋만 한번 보자. 그럼 별표 셋 체크된 것들만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만 봐도 이제 알겠어. 그럼 그냥 별표 다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힌트 두 번째 정도까지 봐야 되겠어. 그럼 별표 하나. 여전히 다음 힌트까지 필요한데? 그럼 별표 둘. 아니야. 문제 전체를 다 읽어봐야겠어. 별표 셋.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럼 전체 보기 들어가서 쭉 내리면서 본인이 모르는 파트만 체크하는 겁니다. 보다가요. 옆에 표시가 있죠. 솔로 TRS. 솔로 TRS 하면 그 TRS 해당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전 장면으로 각이고요. 다시 앞으로 가면 얘는 전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힌트, 뒤로 가기도 있으니까 뒤로 가기도 쭉 하면서 본인이 연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상 정도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문제 가기, 뒤에 문제 가기. 그러다가 나중에 왜안 뜨지? 아, 지금 이게 지금 그 작업 중입니다. 아, 이건 뭐 나중에 지금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프로그래머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시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핵지총하고 그리고 사례를 위한 쟁점별 TRS 어플 이두 가지 정도 나중에 변신하면 핵지총과 쟁점별 판례 정도는 이 TRS 어플을 통해서 나중에 단기에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복습이 끝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화면 작으면 이게 옛날 쿠폰들은요, 이게 좀 화면을 채우다 보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웹앱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게 가려지기도 해요.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뒤로 가기 버튼을 없앨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쿠폰만 이래요. 지금 최신폰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최신폰은 아예 이게 보이는데 여기는 좀 감춰지죠. 이게 이제 쿠폰을 가진 분들의 비애입니다. 이건 나중에
어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해결이 될 문제긴 한데 아직 우리 개발자들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TLS 어플을 활용해서 학습 능률을 올리고 복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드나 컴퓨터에서는, PC에서는 PC에서는 자유롭게 쓸수 자유롭게 된답니다. PC나 또는 아이패드 같은 있어요. 화면 큰 데죠. 화면이 큰 곳. 화면이 큰 곳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9폰만 지금 이 힌트 보기가 좀 가려지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TLS 어플 활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컨트롤 B입니다.